겨울 보습 크림 어떤 거 쓰고 계셨나요? 자 좋은 겨울 보습 크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제형이고요 하나는 성분입니다 자 성분이라고 할때 보습 크림에 꼭 들어가야 되는 성분을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피부 구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 갑자기 머리가 아프신가요? 근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겨울에 써야 되는 보습 크림에 꼭 들어가야 되는 성분들이 뭐가 있고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텐데 피부 맨 겉에는 뭐가 있죠 피지가 있습니다 자 피지는 나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량의 피지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보습막으로 탁 쳐줍니다 자, 이 피지와 비슷한 지질 구조는 제가 스코알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보습 크림에는 이 피지와 비슷한 스코알란뿐만 아니라 피부 겉에 보호막을 탁 씌워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막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식물성 오일, 특히나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흔히들 보는 팔미티게시드, 미리스티게시드라고 하는 이런 지방산들이 피부 겉면에서 탁 막을 씌워줍니다 자, 이 막을 탁 씌워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수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으로부터도 우리가 수분을 공급을 받지만 왜냐면 화장품은 정제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물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자체에서도 수분을 공급받지만 우리 몸 안에서도 진피에서 수분을 쭉쭉 끌어 올립니다. 그 수분이 바깥으로 달아나지 않게 막을 탁 씌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를 보면은 20%에서 30% 내외로 본다라고 볼때 우리 피부가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막을 탁 쳐줘야 되는데 피부의 가장 겉면의 입장에서 볼때 좋은 보습 크림은 이렇게 막을 잘 씌워주는 성분이 잘 들어가 있느냐. 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지 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 세포관지지라 그래서 제가 왜 차륵처럼 생겼어요 우리 세포를 꽉 둘러싸고 있는 요것들 우리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꼴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우리가 세포간 지질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와르르르 무너지면 장벽이 무너졌다. 장벽 개선 크림을 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겨울에는 이렇게 세포간 지질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세콜지가 들어가 있는 보습 크림을 써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부 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천연 보습 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 천연 보습 인자가 결국에는 피부의 보습력을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천연 보습 인자가 뭔가요? 뭐냐면 우리 피부 속에서 수분 저장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연 보습 인자가 충분한 피부의 경우는 누구나 봐도 피부가 굉장히 물광처럼 흐르고 굉장히 촉촉해 보인다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천연 보습 인자가 수분을 꽉 끌어 당겨서 꽉 쥐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 보습 인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 건조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쓰셨으면 좋겠는 성분은 글리세리 글루코사이드, 부활초 성분이 하는 역할은 피부 속에 길를 뻥뻥뻥뻥 뚫어서 고속도로를 놔주는 겁니다. 피부의 수분 길를 열어줘서 훨씬 더 다량의 물을 콸콸콸콸 집어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습제를 바를 때는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구조로 생각하시면서 피지를 형성하는 그런 성분들이 잘 들어가 있나? 우리의 수분 길를 열어주는 글리세리 글루코사이드, 부활초와 같은 성분들도 잘 들어가 있나? 만약에 보습크림에 갖춰져 있지 않다면, 세럼으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천연보습인자, 나의 수분 저장 탱크를 튼튼하게 쥐어주고 더 커다랗게 만들 수 있는 천연보습인자는 잘 구성되어 있나? 자, 그리고 세콜지, 세포간 지지를 잘 구성할 수 있도록 고런 성분도 잘 갖춰져 있는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피부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자이 기준으로 제가 어떤 보습 크림이 좋은 크림인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부분은 바로 천연보습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천연보습 인자가 수분 저장 탱크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 내에서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죠 아미노산이 4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소듐 PCA, 그리고 락틱애시드 오레아, 요런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크게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잘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보습 크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장품에 그러면 많이 쓰이는 그 아미노산은 뭔가요? 바로 알지닌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알지닌 이외에도 류신, 페닐알라닌, 알라닌, 글라이신, 글리신 요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보습 인자와 거의 비슷한 것들을 피부 속에 넣어주면은 어 천연 보습 인자가 들어왔다로 인식을 하면서 우리 수분 저장 탱크가 점점 더 커지고 튼튼해지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천연 보습 인자가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은 바로 웰라주입니다. 자, 웰라주 리얼 히알루론닉100 크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수분 크림은 시작부터 히알루론산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제수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자, 히알루론산도 마찬가지로 천연 보습 인자에 속합니다. 히알루론산이 잘하는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쫙 수분을 끌어당기는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부터 저분자까지 히알루론산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알루론산을 발라줌으로 인해서 피부에 우리가 몸속에 있는 수분 그리고 우리가 겉에서 발라주는 그 수분까지 합쳐져서 쫙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하겠죠 그리고 피지와 비슷한 구성 성분인 스코알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보습인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글라이신, 알지닌, 히스티딘 요러한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도 잊지 않고 챙겨서 넣어줬어요 팔미티게시드는 스티아리게시드로 요렇게 피지 보습막을 구성해 줄수 있도록 스코알랑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자 여기에 없는 건 뭘까요 우리 수분기를 열어주는 거 부활초 글리세르 글루코사이드입니다 그래서 글리세르 글루코사이드를 세럼으로 보충해 주셔도 좋고 글리세르 글루코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크림을 이거 바르기 전에 전 단계에 한번 살짝 발라 주시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제형은 어떨까요? 어, 유분감이 있다고 라 보기는 좀 힘듭니다. 오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든 피부가 다 쓰셔도 되지만 수부지 피부나 아니면 지성 피부가 쓰시기에도 굉장히 촉촉하고 편안할 겁니다. 저 같은 건성이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얇게 발랐을 때한 두세 번 정도는 발라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유분감이 좀 있는 거를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 수부지 피부가 쓰시면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실 거고 그래서 제형이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셔벗 제형이 되려다가 망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형이거든요 20대와 30대 정도가 쓰시기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바로 세포간지질을 이루고 있는 그 성분을 메인으로 하는 제품을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 쓰라고 말씀드렸죠?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어떤 거를 발라도 너무너무 따가울 때 그때는 세르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바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피부가 뒤집어졌다 뭘 발라도 따갑다 라고 할 때는 이 세포간 지질 그러니까 세골지이 부분이 다 찢어지거나 아니면 손상됐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를 빨리 재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집어놨을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주려면 이 세포간 재질이 잘 채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중에서 제가 오늘은 지방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깊이 해보려고 해요 자 지방산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뭐 모공을 막는 성분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모공을 막는 성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산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하나는 피부 속에 흡수가 잘 되는 지방산이 있고 하나는 피부 겉에 보습막을 탁 쳐줘서 우리가 머금고 있는 그 보습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막아주는 그런 지방산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 피부 속에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지방산들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피부 속에 흡수가 돼서 영양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오일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식물성 오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리놀렌산, 올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스티게시드, 팔미티게시드, 스테아리게시드, 라울리게시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방산, 우리의 보습막을 탁 쳐주는 그런 지방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세콜지가 메인이기도 하지만 이런 지방산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그렇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어, 세콜지 보습크림은 바로 에스트라입니다 제가 에스트라를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사실 이거는 제이나픽 중에서도 별점 5점을 줄수 있는 그런 보습크림입니다 피지와 비슷한 지질 구조인 스코알란 먼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스테릭에시드. 제가 아까 보습막을 탁 쳐주는 지방산이 그 다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바르고 나면 촉촉한데, 요것만 발라도 충분해. 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 있는 게 세라마이드 성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연보습인자는 어디 있나요? 저 뒤쪽에 피토스피고신이라고 하는 천연보습인자도 잘 챙겨져 있습니다. 소은 촉촉. 겉에는 완전밀폐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트라 md는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그런 보습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스트라 md도 한번 볼게요. 갑자기 등장한 게 하이드로 제네이트 식물성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40대 넘었을 경우에는 이 크림을 쓰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 이유가 유분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을 한번더 얇게 쳐주면서 동시에 영양과 보습이 같이 이루어진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쓰면 은 MD가 조금 더 촉촉해 라는 느낌이 들어요 세라마이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리게시드가 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막을 씌워주긴 씌워주는데 흡수가 되는 그런 오일을 쓰므로 인해서 어 촉촉한데 막이 씌워졌어 이런 느낌이 든다는 라 것이죠 피토스피고신 당연히 천연 보습인제도 들어갔죠 그 뒤에 이제 히알루론산까지 챙겨져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크림은 약간의 성분상의 차이는 있지만 수분기를 열어주는 부활초 성분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 성분들은 다잘 챙겨져 있기 때문에 석 건조가 있는 경우 부활초 성분은 세럼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크림으로 그냥 별도로 보충을 하시고 겨울에 이 크림을 바르시고 난다면 피부가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겨울철 보습 크림에 꼭 들어가는 실리콘 오일과 미네랄 오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미네랄 오일과 실리콘 오일이 나쁘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제가 먼저 이 논문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실리콘 오일과 미네랄 오일에 대해서 각각 어, 그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왜이세 가지를 다 같이 써야 될까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글리세리 히알루론산 실리콘 오일이 피부의 보습 및 수분 손실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지만 실리콘을 혼자 썼을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이세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야지만이 경피 수분 손실량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거, 실리콘 오일이 밀폐성인데 그럼 피부가 숨을 쉬긴 쉬나요? 그리고 실리콘 오일이 여드름을 유발하나요? 그리고 미네랄 오일이 석유 찌꺼기를 만든다는데 이거 화장품 안에 들어가도 되는 성분인가요? 그리고 실리콘 오일이 또 여드름이나 모공을 막는 그런 성분은 아닌가요? 요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실리콘 오일은 다이메티콘이나 페닐트라이메티콘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 성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리콘 오일 도대체 화장품에 왜 쓸까요? 아까 그렇게 밀폐해 버리는 성분인 걸까요? 자 실리콘 오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분은 통과하지 못하는데 공기는 통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오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보습제에 이런 실리콘 오일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수분이 바깥으로 날아가지 못하게끔, 왜냐면 수분이니까 완벽 차단을 해주지만 숨은 잘쉴수 있게 하는 그런 오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똑똑한 오일이에요. 이 여드름을 유발하냐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답은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 피부라고 할지라도 성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이 여드름을 잘 유발한다라고 할 때는 나에게 맞는 성분을 찾아서 여드름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실리콘 오일 때문에 내가 여드름 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됐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정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미네랄 오일에 대한 오일도 한번 풀어볼게요. 미네랄 오일이 정말로 석유 찌꺼기로 만들어졌을까요? 화장품에 쓰이는 이 정제 기술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고순도로 정제해서 만드는 게 바로 미네랄 오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존슨존슨에서 만든 그 베이비 오일은 99.9%가 미네랄 오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베이비 오일 아기한테 발라주는 오일입니다 그럼 이거 왜 아기한테 발라주나요? 아기들은 이물 상태가 굉장히 충만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만 않게 관리해줘도 아기들 피부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속으로 흡수되지 않아요 정말로 보습막만 쳐주고 본인의 역할을 하고 빠진다라는 것이죠. 미국 식품 의약국에서는요. 미네랄 오일의 안정성을 검토를 했는데 다목적 직접 식품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화장품으로도 쓸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 연합은 뭐라고 할까요? 미네랄 오일은 유럽 연합 화장품 지침 총칙에 따르면 유럽에서 시판되는 화장품과 퍼스널 케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미네랄 오일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해서 미네랄 오일은 무조건 배제해 이렇게 하시는데 미네랄 오일이 들어간 화장품을 쓰잖아요. 그러면 발림성이 정말 좋고 이 차단망이 정말 확실하게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미네랄 오일은 비싼 원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오일을 쓰면은 뭔가 더 영양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네랄 오일이 화장품에 들어갔을 때, 특히나 겨울 보습제에 들어갔을 때는 확실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오일이나 실리콘 오일을 무조건 나는 배제해야지라는 것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네랄 오일을 당당하게 쓰고 있는 우리 제품 한번 볼까요? 바로 바이오더마입니다. 바이오더마의 아토덤 인텐시브 밤, 이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은요, 시작부터 미네랄 오일입니다. 정제수 글리세릴 다음에 미네랄 오일인데, 바르고 나면은 막을 확실하게 채워주고, 발림성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리놀렌산, 제가 아까 지방산 중에 흡수가 잘 되고, 영양 공급해주고, 수분 공급해주고 하는 게, 리놀렌산이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리놀렌산이 그 다음에 바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놀라 오일도 들어가 있지요. 헌연 보습인자는 어딨나요? 저 뒤에 피토스피고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뒷부분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피부 구조도를 보면은 피지 역할을 해주는 게 미네랄 오일 보습막을 탁 쳐주는 그 역할을 해주고 있죠 천연보습인자 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간 지질 세콜지라고 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보습 크림은 참잘 만들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보습 크림 뭐 써야 되지 라고 고민되실 때이 제품 쓰시면 좋고 이 제품은 중성이나 아니면 건성 악건성 피부가 쓰시기에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더마에서 더 유명한 게 있죠 포마드 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카비오 포마드는 병풀 추출물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 크림 안에는 병풀 정량 추출물이라고 하는 그세 가지 성분이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재생하고 싶은데 보습크림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 제품 쓰시면 좋아요. 단, 이 제품의 제형은 굉장히 꾸덕합니다. 앞에 봤던 바이오더마랑 비교를 해 본다면, 바이오더마는 그냥 술술술술 발리는 그런 크림이고, 유분감도 살짝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꾸덕하고 바를 때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바르고 나면은 완벽하게 밀폐됐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쓰시는 분들 왜 세럼에 비타민C도 써야 되고 뭐그 외에 나야시나마이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쓰시는 분들은 마지막 단계 완벽 밀폐할 거야 라고 할 때는 이 바이오더마가 참잘 해줄 겁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 악건성인 피부가 쓰면 너무 행복해지실 거예요 진짜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신에 이 제품은 이거 혼자만 바르지 마시고 요 전에 다른 보습제를좀 발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포간지질을 구성하는 세콜지라는 성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이오더마 브랜드가 너무 좋아요라고 할 때는 이두 가지 수분 크림을 저는 같이 쓰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천연 보습 인자가 히알루론산이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지 보습막은 미네랄 오일이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막을 씌우는데 오히려 더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매 겨울에 비행기를 탄다라고 할 때는 요 바이오더마의 요 시카비어 들고 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제가 이미 한번 소개한 제품입니다. 제가 기내 안에서 쓰는 제품들 소개하면서 한번 소개했던 제품인데요. 바로 헤라 하이드로듀 제품이에요. 자이 제품은 정제수 바로 다음에 미네랄 오일을 대체하는 그 성분이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드로제네이드 폴리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자 얘도 막을 확실하게 쳐줍니다. 얘만 들어갔냐? 그게 아니고 실리콘 오일도 또 들어갔어요. 다이메티콘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갔고 스테아리게시드 지방산 중에서도 보습막 역할을 해주는 게 정제수 다음에 하나 둘셋땅땅땅 땅, 땅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미티게시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확실하게 차단을 해준다 그러나 앞에 있는 포마드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얘는 꾸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형을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뽑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라 같은 경우는 알지니 들어가 있어서 꽤나 앞쪽에 배치되어 있죠 알지니는 제가 아미노산이라고 말씀드렸고 천연보습 인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연 보습 인자를 역할을 해 준과 동시에 밀폐를 확실하게 해 주지만 꾸덕하지 않고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부활초 성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히알루론산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세콜지를 빼고 나머지 성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잘 만들어진 보습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저는 수부지 피부나 지성 피부가 쓰셔도 큰 탈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내가 어떤 보습제를 좀 마지막에 마무리로 탁 씌워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때이 제품 쓰셔도 좋고 튼튼한 그물 저장 탱크를 만드는 데도 알지니 분명히 도움을 줄 겁니다. 자 이제 부활초이가 나왔으니까 부활초이기를 하러 가보자고요. 바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트레알로스, 부활초라고 하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부활초가 하는 역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분기를 쫙쫙쫙 열어줘서 수분의 통로를 만들어서 수분을 콸콸콸괄 넣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화장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분 길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써야지 안에 속건조로 좀 예방해 주겠죠 그리고 천연 분습인 자가 그 수분을 받아서 꽉 쥐고 있는 역할을 잘할수 있겠죠 자 아비브가 왜 좋으냐면 아비브는 제형을 굉장히 잘 뽑은 크림입니다 왜냐면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크림과의 융화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때 아무 때나 쓰셔도 괜찮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제품은요, 메인 성분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막을 씌우는 지방산이라던가 미네랄 오일이라던가 실리콘 오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 수분과 연관된 거고 그 다음 3% 이상 들어간 게 바로 부활초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밀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 것들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보호막을 탁 쳐주는 거는 뭐가 대신해서 들어가 있죠? 바로 씨어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씨어버터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겨울철에 꼭 필요한 보습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발림성이 좋은 것은 수분 자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성분들과 더불어서 수은기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보습제와의 결합도 너무 좋고 다른 영양크림이라던가 세럼과의 결합력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철에 나는 글리세르 글루코사이드, 그러니까 난 속건조가 좀 심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크림과 막을 씌워주는 그리고 세콜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림과 함께 써주시면 굉장히 구감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습크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스코알란입니다 이미 앞에서 스코알란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몇개 보이셨죠? 자, 그런데 스코알란의 전문가는 제가 에스네이처의 스코알란 크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크림에는 스코알란이 1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르고 나면 그 스코알란 특유의 그 번들번들, 그러나 광이 쫙쫙 나는 그런 피부가 됩니다. 자, 이 스코알란은 왜 겨울에 꼭 써줘야 될까요? 자, 겨울에는 피지 분비가 많이 될까요? 피지 분비가 적게 될까요? 겨울에도 피지 분비가 엄청나게 납니다. 언제 날까요?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낄 때 피부가 할수 있는 일은 피지를 빨리 분비해서 보습망이라도 쳐줘. 더 이상 이 수분이 빼앗기지 않게 이렇게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지를 분비를 합니다. 그때 스코어란을잘 발라주면 걱정하지 마. 나 지금 이미 피지 분비 잘 되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피부를 속여서 피부 자체가 좀 건강하고 매끄럽고 촉촉하게 유지해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s n a t 같은 경우에는 15%라고 적혀 있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스코알란을 고함량으로 쓰고 싶을 때는 이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전성분도 볼까요? 자, 스코알란이 맨 먼저 있고 천연 보습인자인 알진인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림성이 약간 기름막을 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 밀폐해주는 그런 미네랄 오일이나 아니면 실리콘 오일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스코알란 자체가 그렇게 보습막을 해줄 거기 때문에 별도의 것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밀폐막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미네랄 오일이 들어갔거나 실리콘 오일을 메인으로 하는 제품과 섞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악건성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아니면은 제가 나중에 겨울에 쓸수 있는 오일 같은 걸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오일로 이렇게 막을 씌워서 마무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글리세르 글루코사이드와 세콜지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굉장히 충분히 많은 함량으로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스쿠알란 전문가인 모공을 컨트롤 하면서 피부는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어서 어, 겨울철에 난 스코알란으로 좀 준비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시어버터입니다 자 시어버터 하면은 어느 회사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자 바로 록시땅입니다 자 그리고 이 록시땅이라는 회사가 시어버터를 가장 먼저 화장품에 도입하기도 한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이 제품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저의 기내 보습 크림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바로 록시땅의 리치 페이스 크림입니다 자, 여기 안에는 씨어버터가 25%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씨어버터는요, 그냥 버터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비타민 ADEF가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영양감이 풍부하죠? 그리고 그 안에 올레산이라고 하는 지방산까지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어버터가 들어갔다라고 할 때는, 아, 영양과 보습을 같이 주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씨어버터를 수확해서 채취하는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거의 10단계를 거쳐야 1kg를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어버터는 절대로 저렴한 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록시땅에서 파는 그 핸드크림이 비싼 이유가 시어버터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어버터가 들어갔다 라고 할 때는 함량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어버터가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걸 바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열감이 느껴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도 그렇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 바르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괜찮습니다 촉촉함이 얼굴에서 확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수분감과 영양감 그리고 그 피부의 보습막까지 탁 씌워주지만 미끌거리지 않는 그런 보습감 유분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져서 피부에 그 겨울철에 꼭 필요한 보습을 주고 나온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악건성인 분들이 쓰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난뭘 써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라고 할 때는 이 제품을 쓰시면 되는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잘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콜지와 같이 바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세럼을 갖고 올 겁니다. 겨울철에 쓰면 굉장히 좋은 그런 세럼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 세럼과 크림을 내가 어떻게 결합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감도 어, 잡히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가서 이제 전성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겨울철에는 보습관리가 생명입니다. 보습관리 안 되면 주름 생기는 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라도 보습크림 예쁘게 바르시고 꿀피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